홍세연, 기어이 지옥도 속으로 들어왔네. 지옥도가 내 운명이니까. 그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 줄 알아?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된다는 거. 세연아.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. 이제 예전에 우리가 아니에요. 이게 일닭 하던 사람이 요 며칠 코빼기도 안 보여. 사람 궁금하게 이렇게 오게 만들고 참. 도와주신 거 감사했습니다. 내가 또 가오 빠지면 시체 아닙니까? 협박받고 휘둘리면 이 바닥에서 이런 일 더 못합니다. 게다가 무슨 수작을 부렸는지 고객들이 다 끊어져 나갔어요. 이 마동숙이 호락호락하게 본 거 대갚아주고 찌그러진 내 가오 돌려받을 겁니다.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? 나 도와주는 거 됐고 내가 이 실장님 좀 도와줄까 하는데 내가 사람 찾는 일만 잘하는 게 아니걸랑요. 쓰임새가 꽤 있을 겁니다. 동생 찾는 일도 계속하고 이 마동숙이 잘못 건드렸던 것도 보여줘야죠.